대통령이 빨리 개방하겠다라고 공약했으니까 그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다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의원님, 그 용산 지금 반환 기지 임시 개방 부분은 작년 2021년에 임시 개방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개방을 했어도 서두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선되자마자 3월 20일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빨리 개방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원래 질의하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첫 질의에 이어서 네. 근데 지금 한참 저 용산 공원 문제가 나왔으니 그거 마저 네. 조금 질문하고 제 네. 원했던 거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시범 개방된 지역이 장군 숙소 부지, 또 학교 일부, 야구장 일부, 스포츠필드 일부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역에 오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시범 개방된 지역이. 가령 A1 지역인 스포츠필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36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A4B 또 A4F 지역인 장군 숙소, 그 지역은 발암물질이자 폐렴을 유발하는 물질인 크실렌이 10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또 학교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서는 비소가 39.8배.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개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해성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장관께서 모르시면 실무자 답변하세요. 누가 평가했어요? 그 위해성 평가는? 예, 통합정책관입니다. 국토부가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거를 본 겁니까? 예, 한 거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는 따로 평가한 적이 없네요. 위해성 평가는? 예, 위해성 평가는 없습니다. 그 위해성 평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국토부에서 한 결과를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이 현재도 용역 중이고 9월 달에 결과 나오는 거 추가 개방하는 네? 추가 개방하는 부분. 그건 추가 개방하는 것에 예, 대한 용역 예, 결과입니까?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위해성 저감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무슨 인조잔디를 깔고 그렇게 못 하는 데는 아스팔트로 덮고 또 한쪽에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도는 그러니까, 높지만 위에 그러니까 접촉 그렇죠. 직접 접촉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그 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평균적인 공원 이용 시나리오 주당 3회, 예. 회당 2시간, 25년간 노출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위해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전제라면 공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성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과 흡사한 방식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이른바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해가지고 개방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답변. 네, 공원 조성하고는 다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흙을 엎어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공원 조성. 아니, 장관님,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드리는 네. 말씀이 아니고 네. 법적인 의미의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지금 용산 부지를 반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원처럼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해라, 휴식공간으로 이용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같은 효과예요, 시민들이 누리기에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법적인 개념의 공원이 아니다는 얘기만 하면 그렇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누리자고 했을 때 나중에 받게 될 오염상의 피해, 위해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다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되면 오염 정화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오염 정화 조치를 해야만 하는 데에는 그 토양이 분명하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부로서는 오염 정화 조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개방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대통령이 빨리 개방하겠다라고 공약했으니까
그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다 인정한 거잖아요.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이거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 용산 지금 반환 기지 임시 개방 부분은 작년 2021년에 임시 개방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개방을 했어도 서두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선되자마자 3월 20일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빨리 개방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유원일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공간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우리 발밑에 위험물질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환경부 장관, 이런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일단 뭐 오염이 관찰되고 조사한 결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복 상태 거기에 이제 임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든지 그런 뭐 피복 조치라든지 유해성 저감 조치들을 했는데 그 저감 조치를 하면 100% 안전하다라고 확신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임시 개방을 했을 때 주 그 3회라든지 회당 2시간 이 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한 그 개방을 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예, 위해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범 개방 며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녀가도록 하는 것이야 문제 없겠죠. 그런데 9월 달부터는 전면 개방한다면서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국민들이 계속 거기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증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내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국토부가 했던 것을 추종해주고 추인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 일반의 공원이라고 하는 상식과 법적 개념을 들이밀어가지고 서로 혼동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 개방하든 영구 개방하든 그 개방된 미군 기지를 돌아다니고 잔디밭에서 쉬고 하는 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공원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9월 중 전면 개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 계획을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위해성 저감 그 부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왔어요. 환경부가. 그러니까 전면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임시 개방까지만 저기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